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돼 있는데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풀이 무성해야 할산 중턱이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는 바닥은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나무들도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청주시 현도면에서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으로 불이 옮겨붙은 겁니다.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연간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3월과 4월 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봄철은 겨울철과 다르게 일사량이 많아 낙엽이 건조하고 마르게 돼서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좀덜 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어요. 해충을 죽인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방제 효과는 미비합니다. 해충은 한 5 내지 10%가 정도 되는데 산 불을 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유해충이 다 죽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병충해 발생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산불을 일으켜 검거된 건수만 57건에 달하는데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관습을 버리려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